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물 관리를 연구하는 김종곤 TV의 김종곤입니다. 연휴 중에 오늘 첫날이었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던 전자접촉기와 릴레이의 구분을 영상을 아침에 올렸는데요. 제 김종곤 TV의 구독자님께서 전자접촉기, 즉 마그네트 컨택트에 이 보조접점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궁금해하셔서 지금 도면을 그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보조접점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부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편에 이 부분이 이 터미널 블록 1이죠. 단자대 1번 그리고 단자대 2번. 단자대는 이렇게 전원이 연결됐을 때 지금 여기 온오프죠. 온오프를 할 수 있도록 이 제어업 안에 전기를 연결하는 게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단자대 1이고요. TV1이고요. 다음에 TV2는 이 회로에서 이 모터죠. 이 전동기가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전원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게 네, TV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이 RST3상이 들어오고요. 이 부분이 접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기 규정에 보면 이 접지는 차단기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 규정에 충실하게 적응해서 도면을 그렸습니다. 단자대 밑에 있는 것이 MCCB죠. 몰디드 케이스드 서킷 브레이크, 배선용 차단기고요. 다음에 이렇게 도면을 보실 때는 밑에 이 동그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먼저 보시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전등이거나 이 부분 L1, L2가 파이러트 램프죠. 좀 이따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등이거나 아니면 이 릴레이의 전원 부분이죠. 코일 부분이죠. 그래서 얘들을 먼저 찾게 되면 도면 해석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V1에 전원이 들어왔죠. R상, S상, T상이 들어왔고요. 접지는 밑으로 쭉 이렇게 어디까지 이 전동기의 외함 접지. 이 부분이 전동기의 외함 접지죠. 변압기나 그다음에 MOF나 등등의 고압이 흐르는 이 외함의 접지는 제1종 접지를 하죠. 제1종 접지는 접지장, 그죠? 10옴 이하죠. 이렇게 접지를 잡아주는 것은 네, 접지 측 전선이죠. 대부분 녹색입니다. 그래서 RST상이 있죠. 먼저 마그네트 컨택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그네트 컨택트의 동그란 부분이 코일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죠. 자, 다음에 RST상의 주접점이 이 마그네트 컨택트의 주접점이 되겠죠.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접점이 있죠. 보조접점이 A는 A접점과 그 다음에 두 개의 A접점과 그 다음에 두 개의 B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MC-A는 여기에 접점을 써먹은 거고요. 다음에 여기 MC-A 두 번째 것은 요 부분에 접점을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MC-B는 이 부분에 접점을 B접점을 써먹었죠. 그래서 마그네트 컨택트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인가됐을 때 코일이 전원이 인가됐을 때 붙는 것이 이 두 개죠. 그리고 요 부분은 네, 평소에 인가되지 않았을 때 전원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 붙어 있기 때문에 B접점, 요 MC의 마그네트 컨택트의 B접점이 되겠습니다. 코일이 네, 이 부분이고요. 다음에 주접점이 요 부분, 마그네트 컨택트의 주접점, 그 다음에 보조접점에 두 개의 A접점과 그 다음에 두 개의 B접점이 있어서 두 개의 A접점을 여기에 써먹었죠. 네, 이렇게 네,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A접점은 이 마그네트 컨택트의 코일에 전원이 인가됐을 때 여자 됐을 때
MC-A 1번, 2번이 접점이 붙는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MC-10이죠. MC-10은 차단기를 ON 시키면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OFF 스위치를 내리게 되면, 레버를 내리게 되면 이 부분이 오픈되는 것이죠. 그것이 MC-10이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아까 여기는 못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에 오른편으로 가면 빨간색 L1, 그죠? L은 램프의 앞에 약자입니다. 이 램프. 그래서 L1은 적색 바이로트 램프, 그 다음 L2는 파란색 바이로트 램프,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자접촉기는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자접촉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네, 사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던 2020년 오늘 4월 30일이죠. 4월 30일 아침에 올렸던 전자접촉기와 릴레이의 구분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L1과 L2, 그 다음에 지금 푸시버튼이 있죠. 이 푸시버튼의 구조를 아셔야 여러분들 이 회로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푸시버튼과 램프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실물을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어반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제어반 중에서 이 상단 부분에 가면 푸시버튼과 파이로트 램프가 좌측과 우측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로트 램프와 푸시버튼이 어떤 구조로 동작을 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시버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버튼 1은 적색이고요. 다음에 푸시버튼 2는 파란색이라고 정하겠습니다. 푸시버튼 1은 네, 온 스위치입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모터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회로가 이렇게 위아래에 접점이 있으면 푸시버튼은 이 A접점과 B접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위치, 적색 스위치를 ON 스위치라 하면요. 접점을 A접점을 써먹겠습니다. 그래서 푸시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여기를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면 이 빨간색이 내려가면서 이 접점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푸시란 것은 민단 얘기죠. 버튼은 이 빨간색을 버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푸시버튼은 밀어서 동작하는 스위치다. 그죠? 그래서 이 푸시버튼 1은 지금 보통의 릴레이의 회로 표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A접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푸시버튼은 그 A접점에 이렇게 꼭지가 하나 붙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네, 요 부분이 손가락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눌러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으면 일반의 릴레이 A접점과 같지만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손가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푸시버튼을 누르게 되면 A접점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푸시버튼 1. 자, 푸시버튼 2는 이렇게 붙어있던 접점이 눌러버리면 이렇게 이리 가버리죠. 이렇게 가면서 접점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으면 우리 전기 회로에서 규정이 오른편에 있으면 A접점, 왼편에 있으면 B접점입니다. A접점은 떨어져 있다가 동작을 하면 붙는 거죠. 손가락을 누르면 붙는 거고요. 그리고 B접점은 붙어있다가 손가락을 누르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색과 청색의 각각의 이 스위치는 A접점과 B접점의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을 어떤 것을 연결하느냐 따라서 A접점도 될 수 있고 B접점도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 점 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푸시버튼 1을 누르면 A접점이 붙어서 이 회로가 연결이 되고요. 푸시버튼 2는 붙어있다가 누르게 되면 떨어진다. 그리고 보통 푸시버튼 1 이렇게 눌러서 동작이 되는 것은 적색, 그 다음에 눌러서 전동기가 꺼지는 것은 청색.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시버튼 1을 누르고 ON을 시키고요.
푸시 버튼 2를 눌러서 오프를 시키는데 좀 있으면 회로에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온, 그러니까 전동기가 돌아가게 되고,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전동기가 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동작하던 전동기가 네, 오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색의 램프를 램프 온, 전동기가 돌아갔을 때 돌아갈 때 켜지는 파이로트 램프고요. 그 다음에 녹색의 램프는 램프 업, 그러니까 전동기가 정지됐을 때 불이 들어오는 파이로트 램프입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 1, 기동 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요, 이 적색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 모터가 회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기동에서 돌아가든 회전하든 전동기가 이 녹색의 불이 들어오면서 이 전동기가 스톱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어반에 가서 이제 이 푸시 버튼과 램프가 어떻게 연계해서 동작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의 도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는 포인트에 키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상의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MCCB를 이렇게 ON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연결된 것은 이렇게 전원이 와서 그 다음에 여기 R상이죠. 이 전체가 R상입니다. 요 R상이 전원이 들어와서 푸시 버튼 1에 A 접점은 A 접점, 그 다음에 MC-A에 접점, 그리고 MC- 또 하나의 MC-A에 접점, 그리고 MC-B에 접점에 전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MCCB를 올리게 되면 S상도 연결이 돼서 이렇게 스탠바이를 해 있고요. MC 마그네트 컨택트 1차까지 전기가 오고요. 다음에 T상의 전기도 역시 MCCB를 거쳐서 이렇게 스탠바이. 이 마그네트 컨택트가 동작을 하면 바로 밑으로 연결을 해서 이 모터가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탠바이로 해가 있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T상에서 한 가닥을 또 따서 밑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놨죠. 그래서 여기서 컨먼 잡았죠. MC 코일, 그 다음에 금방 보셨던 L1 램프의 램프, 그리고 L2 램프를 이렇게 T상으로 각각의 공통을 잡아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선을 했던 곳에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자, 푸시 버튼 1을 누르는 순간 여기가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면 푸시 버튼 2는 어차피 비접점이니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마그네트 컨택트의 코일이 여자가 됩니다. 그죠? 여자가 되면 MC-A, 그죠? 이 MC- 보조 접점에 요 A 접점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요게 닫히게 되면은 요 닫히는 순간에 이 사실 푸시 버튼 1은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을 눌렀다 떼게 되면 여기는 끊어지는 것이죠. 왜? 스프링 위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면 푸시 버튼 1을 눌렀다 떼게 되면 푸시 버튼 1을 누르는 순간 전기는 이렇게도 흐르고요. 다음에 이렇게도 흐르죠. MCA를 거쳐서 MC-A가 A 접점이니까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네, 손가락을 떼게 돼도 이 MC는 동작을 해서 이 MC 마그네틱 컨택트가 붙게 되니까 이렇게 TV2를 거쳐서 이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R상의 전기가 왔습니다. 그죠? R상의 전기가 와서 푸시 버튼 1을 누르니까 T상에는 이미 전기가 와 있기 때문에 푸시 버튼 2는 비접점이니까 그대로 전기가 흘러서 누르는 순간 마그네트 컨택트가 동작을 하니까 요 A 접점들이 붙게 되죠. 주 접점이 이렇게 붙으니까 모터가 회전을 하고요. 다음에 이 MC-A, 요 MC-A는 요 부분의 보조 접점의 A 접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두 번째 A 접점이기 때문에 야가 동작을 하는 순간 MC가 코일이 여자 되는 순간 두 개 다 붙죠. 야도 붙고 야도 A 접점이 붙기 때문에 요 에론 램프가 전등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유지 회로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R상이 여기까지 와 있고요. 다음에 MC를 거쳐서 여기까지 전기가 와 있죠. 여기까지 와 있죠. 그죠? 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있다가 푸시 버튼 1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버튼을 눌렀다 떼게 되면 여기는 끊어집니다. 그죠? 붙었다가 손가락을 놓으면 떨어지죠. 떨어져도 이렇게 흘렀던 전기가 손가락을 떼도 이 MC가 여자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전기가 흘러서 MC가 홀딩되어 있죠. 끊어지지 않고. 만일 이게 없다라면, 이게 없으면 손가락을 누를 때는 MC가 여자 돼서 이 전동기가 회전을 하다가 손가락을 떼버리면 스톱이 되죠. 그런데 MC-이 보조 접점에, 전자 접촉기의 A 접점에 보조 접점을 하나 여기 씀으로써 자기 유지 회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는 푸시 버튼을 떼어도 그 자체의 마그네틱 컨택트의 보조 A 접점을 통해서 이 회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는 회로를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상에서 전기가, 그죠? MC12를 ON 시키니까 이렇게 전기가 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전기가 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T상도 마찬가지죠. T상도 이렇게 따라와서 MC와 연결되고 L1과 연결되고 L2와 연결되죠. 그래서 L2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L2는 연결이 되어 있죠. 왜? MC-B가 B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MC-11을 1번, MC-11을 차단기를 올리는 순간 L1과 MC는 아무 일이, 그죠? 아무 반응이 없지만 L2는 어떻게 된다? L2는 전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MC-11을 ON 시키면, 배선형 차단기를 ON 시키면 이 B접점은 전기가 그대로 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L2가 점등이 돼 있죠. 그러면 이 모터가 회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램프가 오프되는 거죠. 그래서 녹색, 우리가 녹색은 안전하다. 그리고 적색은 긴장하라 뜻이죠. 아무래도 회전차가 회전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색으로 파이로트 램프로 작업자들한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가 되면 안전하니까 녹색으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R상을 거쳐서 이미 MC-11을 올리는 순간 L2는 불이 들어와 있다. 뭐 때문에? 마그네틱 컨택트의 보조 접점 B에 의해서 L2는 이미 전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MC11을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L2는 이미 점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체, 이 모터는, 전동기는 네, 정지해 있습니다. 자, 기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 MC11을 올리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R상이 각각에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T상에 연결된 전원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 MC 코일과 그 다음에 L1, L2, 특히 MC는 이 코일을 거쳐서 푸시 버튼 2의 B접점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PB1을 누르게 되면 이 상태에서 PB1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연결이 되면은 전기가 이렇게
이렇게 흘렀던 것이 이 버튼 스위치를 놓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는 이 마그네틱 컨택트가 여자되면서 이 접점들이 A접점은 붙고 B접점은 떨어지죠. 물론 주접점 A접점도 다 붙죠. 그래서 여기가 붙기 때문에 동작을 하죠. 동작을 하고 이 MC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푸시버튼 원을 눌렀다 떼게 되면 원을 눌렀다 떼게 되면 전기는 이렇게 흘러서 MC-A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다. 이 순간 MC-요 부분 MC-에 요 붙어서 이게 붙어서 하나의 A 접점이 붙어서 자기 유지 회로가 되고요. 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의 A 접점이 붙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L1이 점등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그래서 PB1을 누르면 MC-1의 하나의 보조 접점에 A 접점에 의해서 L1이 자기 유지가 되고요. 이 MC 코일 자체가 자기 유지 회로가 되고요. 그것은 요것에 의해 되는 것이죠. MC-A의 A 접점 때문에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A 접점에서 L1이 네,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회전이 되겠죠. 이렇게 붙으니까 MC 코일이 여자되니까 여기가 붙죠. 세 개의 주접점이 붙으니까 이 전동기가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 L1에 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작업자가 인지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B접점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B접점이 네, 푸시버튼 2를 눌러버리면 이 B접점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 마그네틱 컨택트의 코일이 여자가 소자되는 것이죠. 전자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력을 잃게 되면 이 마그네트 MCA가 다시 원상태로 떨어져 버리죠. 왜? 이것이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죠? 이게 돌아가게 되면 원래 가동할 때는 이게 떨어져 있던 B접점이 다시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L2에 다시 불이 들어오면서 네,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네, 이것이 바로 전자접촉기 마그네트 컨택트의 주접점과 그 다음에 보조접점이 네, 하는 네,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응용해서 여러가지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곤 TV의 김정곤이었습니다. 남은 휴일도 계속 행복하게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